이번 그 노인 오랜 경험 깊은지의 특별전을 기획하게 된 배경에는 노인 세대에 대한 바로보기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였습니다. 전통사회의 노인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공동체에 나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른으로서 대접받고 존경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인 문제가 상당히 큰 어떤 사회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물관으로서 어떤 이런 사회적 이재에 대한 고민과 그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노인 문제에 접근한 노인 특별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입니다. 전시 타이틀이 노인 오랜 경험 깊은 지혜죠. 말 그대로 노인분들이 갖고 계신 오랜 경험과 깊은 지혜를 노인 이외의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장간 일을 62년간 하신 분이라든가 100년 동안 그 양복점을 갖다가 이어오신 100년 동안 이어오셨고 45년째 지금 그 일에 종사하고 계신 재단사분이라든가 여전히 60년 이상을 시계 수리를 하고 오신 분, 그리고 50년 이상을 기록하신 분들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분들의 일이 가진 특수성이라든가 그분들이 일을 직업에 의해서 선정했다기보다도요, 오랫동안 자신들의 일에 일로 매진하신 분들이다 보면 그 오랜 경험만큼 깊은 지혜를 또 쌓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좀 특별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특별한 이유는 세대가 변했기 때문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이지 이분들은 결코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노인분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자신들의 일에 매진하셨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일을 또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후대에 또 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죠. 그거를 좀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처럼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유에서 이분들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기존의 전시와는 좀 다른 점은 전시 자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물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전시 자료들에 대한 비중보다도 이분들의 이야기에 대한 비중을 좀 크게 뒀습니다. 예, 저희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다른 전시와 좀 다르게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전시장의 구성도 그런 어떤 저희의 의도에 맞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인트로와 그리고 본 전시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어떤 편견을 깨는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시 구성될 거다, 전개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를 지나시면 본 전시의 구성이 되는 본 구성 부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만나실 수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기록을 해오신 임대규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구성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기록물을 오랫동안 간직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기록을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특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는 전시의 구성도 그분이 지금까지 쌓아오신 전시 기록물을 갖다가 보관해 오신 방에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그 기록물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전시장을 구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오랫동안 기록을 해오셨다라는 걸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분이 지금까지 기록해오신 기록물과 그분의 어떤 나름대로 지금까지 쌓아오신 삶에 대한 이야기와 철학, 그리고 기록과 기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촬영한 인터뷰 영상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임대규 어른 부분을 지나게 되면 오태준 어른을 소개한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태준 어른 같은 경우는 시계 수리업을 60년 이상을 해오신 분이거든요. 지금도 책상과 의자 하나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 이분이 시계 수리업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공간적 특성과 일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그 좁은 공간의 어떤 그 모습을 구성을 하고 그분이 일하는 작업대와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분도 역시 그런 어떤 작업장의 모습을 구현을 하고 그분이 직접 쓰시던 의자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쓰시던 작업 도구들과요.
그래서 그 작업 테이블을 구성을 하고 그 위에는 그분이 시계 작업하시는 부분을 갖다가 세밀한 작업을 하시는 그분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계 작업을 하는 영상을 틀어놓고 그리고 정면에는 역시 임대규 어른과 마찬가지로 그분이 오랫동안 일을 해오시고 삶을 살아오시면서 느낀 경험과 그분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다른 두 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단사이신 이경주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통해서 전시장에 그 배치를 해서 전시장을 구성을 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이 쓰시던 도구와 영상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분이 일을 통해서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를 느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경원 어른, 대장장이 일을 오래 해오신 박경원 어른 같은 경우는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드님께서 일을 물려받으시려고 같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의 영상과 틀리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아드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님의 어떤 삶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분이 자주 쓰시는 도구들, 오랫동안 손때가 묻은 직접 쓰시던 사용하시던 도구들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만드신 도구들을 통해서 대장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본 구성을 지나고 나면 에필로그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노인들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문구들이라든가 격언, 속담들을 선정을 해서 레이어들을 지나가서 에필로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기획한 의도는 그 레이어들을 통과하면서 전시장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들을 한번 반추해보고 되씹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고요. 에필로그 영상은 편안하게 앉아서 전시의 내용을 한번 되씹어보고 노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안에는 영상실을 따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 영상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시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다른 분들의 모습이라든가 노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노인분들이 촬영을 했거나 노인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상을 7편을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와 태블릿 PC 그리고 프로젝터 영상을 통해서 자유롭게 관람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바라는 점은 이 전시를 보신 분들이 노인 세대에 대해서 갖고 있던 편견을 조금이나마 깨고 노인분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